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징벌 속에 담긴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질풍노도가 성령의 강한 바람으로 에덴 동산을 휘몰아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급한 부르심에 아담과 하와는 나무 뒤에 숨어서 변명하기 급급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변명에 결국은 무서운 징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하나님의 징벌은 미움과 증오가 아닌 사랑과 긍휼과 은혜였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에덴 동산 범죄 사건에서 주범인 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첫째, 뱀에 대한 징벌은 더욱 저주를 받아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뱀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저주를 받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이 무엇을 했다는 뜻일까요? 물론 하와를 유혹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뱀이라는 그 말을 히브리어로 나하슈라고 말하는데 그 뜻은 쉬 하면서 비난하다. 아이들을 야단치면 아이들이 씩씩거리죠. 그러면서 비난하다. 주문을 속살거리다. 경험으로 배우다. 마술을 걸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뱀이라는 단어는 마귀의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사건의 주범을 뱀으로 단정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다. 네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속였다라는 말도 되지만 마술을 걸었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뱀이 하와를 꼬실 때 그냥 단순하게 꼬시고 유혹한 것이 아니고 어떤 마법을 걸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의 속성인 마귀는 마법을 걸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인간들은 마귀의 마법에 걸려서 정신이 흐리멍텅해진다, 그 말입니다. 몽롱해져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가는 곳으로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뱀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하와에 대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비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디스했어요. 둘째는 하와에게 속살거리며 마술을 걸었습니다. 마법을 걸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는 다 마귀며 뱀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아무리 그가 똑똑한 철학자요, 과학자요, 또 부자요, 권력자요, 성인군자를 하더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비난하는 자는 다 마귀요, 뱀입니다. 마귀와 뱀은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인 인간에게 마법으로 속살거리는데 그 마법으로 뱀의 두 혀와 마귀가 속살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접신이라고 그래요. 접신. 다시 말하면은 신비의 세계를 보여주겠다. 이 생이 아닌 저 세상을 보여주겠다. 또는 죽은 조상을 보여주겠다. 전생 체험을 해주겠다. 귀신과 만나게 해주겠다. 접신입니다. 속살거린다는 말은 뱀이 여자에게 여자의 귀에다 가깝게 대고 간지럽게 말하는 것을 속살거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뱀이 여자의 귀에 가까이 대고 소곤소곤소곤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여자여, 이건 하나님도 당신 남편도 가르쳐주지 않은 비밀인데 내가 당신에게만 말해주겠소 하면서 여자의 귀속에 대고 소곤거렸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말이며 당신도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대부분 귀신 짓거리, 귀신 접신자들이나 사이비 이단들이 써먹는 수법은 자기만 알고 있는 영적 비밀이 있다. 나만 알고 있는 어떤 저승의 비밀을 내가 갖고 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실상 세속의 신화들은 대부분 여자가 창조자이며 여자를 가장 높은 신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은 최초의 신이 가이아라는 신인데 이 가이아는 창조신입니다. 그런데 가이아는 남편도 없이 스스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우라노스라고 하는 남자 신이에요. 창조의 여신 가이아보다 먼저 태어난 신은 카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혼돈의 신으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기인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화신인 뱀을 모든 죄의 원흉으로 보셨는데 이것은 세속 세상에서 장차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스스로 신이 된 신화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수메르 문화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까지 이르는 신들의 계보는 마귀의 세력인 카오스, 혼돈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모든 사고와 문명, 문화를 지배하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 신화의 첫 번째가 가이아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마귀가 뱀의 혀를 통해서 여자를 꼬신 것은 네가 신이 되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신화에서는 여자를 창조신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태초의 창조신인 여신 가이아. 이 여신 가이아는 카톨릭에서 남자 없이 아들을 낳은 마리아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보는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일 수도 있지만 마귀가 뱀의 혀를 통해서 하와에게 거짓말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영혼을 하와와 아담의 영혼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의 영혼을 죽인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누가요? 마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죽인 것도 흉측한 범죄이지만 영혼을 죽이는 것은 더 큰 범죄 즉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 바로 영혼을 죽이는 것인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 그랬습니까? 마귀가 뱀을 통해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당이나 신접한 자들 또는 이교의 풍습을 전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용서하지 말라. 긍휼히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매들은 사람의 육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파괴하고 죽이는 사탄의 일, 태초에 마귀가 했던 뱀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영매들은 쳐 죽여라,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셨을까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배로 다니는 것이 형벌이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뱀을 만드셨을 때 뱀은 배로 다니지 않았다는 뜻이죠. 배로 다니는 것이 형벌이니까 그전에는 뱀으로 다니지 않았겠죠. 그래서 유대율법 학자인 아벤 에즈라라는 사람은 창조시 뱀은 발을 가지고 있었고 역사가 플린이라는 사람은 뒷발로 서서 직립보행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서서 걸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추측일 뿐이죠. 어쨌든 간에 이 뱀은 빛나고 화려한 자태로 날아다닐 수도 있고 걸어다닐 수도 있었는데 여자를 미혹한 그 죄 때문에 배를 땅에 대고 기어다니는 짐승이 되었고 그 영광을 하나님이 빼앗아버렸다. 뱀의 영광을 빼앗아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시 뱀은 어떤 다른 동물보다 뛰어나고 화려하고 빛나게 만들어졌는데 사탄의 하수인이 된 벌로 그 모든 영광을 다 빼앗기게 되었고 짐승 중에서 어떤 동물로 전락했습니까? 짐승 중에서 가장 천박한, 가장 낮은 곳에서 기어다니는 천박하고 충직한 동물로 전락하게 되었다.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뱀이 종신토록 평생 죽을 때까지 흙을 먹고 산다고 그렇게 저주를 하셨는데 과연 뱀이 흙을 먹고 삽니까? 과연 뱀이 흙을 먹고 살까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배로 이렇게 땅에 대고 밀접하게 다니기 때문에 입에 흙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뱀이 결코 흙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뱀은 육식동물이에요. 쥐나 개구리나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고 살죠. 여기서 흙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땅에서 작은 돌들이 섞인 흙이 아니라 먼지를 말합니다. 더스트, 먼지예요. 먼지, 이 먼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먼지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먼지. 다시 말하면 뱀은 사람의 원재료인 먼지를 평생 먹고 산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먹고 산다 그 뜻이에요. 엄청나게 큰 뱀이
보아뱀 같은 것들이 사람을 집어삼킬 수는 있지만 뱀이 사람을 종신토록 먹으면서 살 수는 없어요. 여기서 종신토록 사는 동안 내내 그렇게 사람을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진짜 동물적인 뱀이 사람을 집어삼키고 먹고 산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뱀을 매체로 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뱀을 하나님께서 지금 징벌하시지만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지금 징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어떻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우물한 곳에, 어두운 곳에, 가장 더럽고 추하고 악한 곳에 사탄이 기어다녀요. 마치 독가스가 바닥에 쫙 깔린 것처럼 음험한 곳에 사탄이 기어다니죠. 흑암의 어둠 속에서 기어다니며 창조시에 하나님이 주신 천사의 영광스러운 휴양과 빛남을 상실해서 어둠과 칙칙하고 더러운 곳을 주거지로 삼으며 사람의 몸, 즉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저주받은 인간들을 먹이로 삼고 그 몸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 동안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 마귀예요. 사탄, 그 사탄에 쫄게들인 귀신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을 처치하는 도구로 뱀, 즉 마귀를 지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 뱀이 마귀입니까? 뱀을 마귀라고 그러면은 안 되죠. 뱀은 그냥 뱀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그 심성에는 뱀을 보면은 마귀처럼 느껴져요. 흉측하고 뱀만 보면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뱀만 보면 때려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뱀은 마귀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마귀는 하나님을 버리고 죄와 쾌락을 생의 목적으로 삼는 죄인들을 처치하는 죄인들을 이렇게 멸하는 악의 청소부가 되었다. 마귀가 죄인들을 청소하는 청소부가 바로 마귀입니다. 둘째로 여자에 대한 징벌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린 징벌의 첫 번째는 슬픔과 잉태하는 고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슬픔과 임신을 말하고 있죠. 슬픔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픔이라는 뜻도 있지만 귀찮다, 짜증나, 귀찮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여자가 아기를 갖기 위해서 아프고 귀찮은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봤어요. 그게 뭡니까? 여자가 태어나서 사춘기가 되면은 월경을 하게 됩니다. 여성의 월경은 고통과 귀찮음 그 자체지요. 남자와 여자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성의 월경이에요. 그런데 여성이 나이가 들어서 월경을 하지 않게 되면은 고통과 귀찮음은 없어지지만 아기를 잉태할 수 없어요. 생명을 가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여성은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게 되고 여자의 고통과 성가심을 당해야 됩니다. 매우 귀찮죠. 그리고 임신은 아기를 갖는 일인데 생명의 탄생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해서 수고하고라는 말은 그냥 애썼어. 아기 낳느라고 고생해서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진통 중에 극심한 고통, 말로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익스트림 페인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고통을 말해요. 그게 바로 아기 낳는 진통이에요. 수고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야짜부인데 쪼개다, 새기다. 뭐 칼로 뭘 새긴다든지 아니면 정으로 쪼개는 거. 다시 말하면 온몸이 쪼개지듯 하는 고통이 곧 해산의 고통이라 그 말입니다. 실제로 아기를 낳을 때 여성의 온몸에 뼈가 다 흔들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까지 흔들린대요. 그러나 아기를 낳은 후에 놀랍게도 곧 회복되어서 아주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온답니다. 하나님은 이 잠깐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만든다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가 하는 사실을 온몸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체험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과 비유했어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마치
여자가 아기를 낳는 엄청난 고통,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해산의 고통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자가 해산할 때 몸이 쪼개지는 고통, 온 세포에 새겨지는 고통이 곧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여자가 당하는 해산의 고통은 여자의 몫이 아닌 장차 여자의 아들로 오실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범죄를 거슬러서 이제 생명나무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거룩함을 위한 죄를 끊어내는 엄청난 고통이 바로 이 여자의 생명을 낳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육신의 고통을 영적인 성화의 고통으로 해석을 했어요. 둘째는 남자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모하고 하는 말이 있는데 너의 열망을 이 말을 다시 원문대로 해석하면은 너의 열망은 너의 남편에게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열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무엇인가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갈망이 열망이에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간절히 바라는 일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열망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자가 남자에게 목을 벤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말 하면 요즘 여성분들이 아마 화를 내실 거예요. 왜 여자가 남자한테 목을 맵니까? 미쳤어요? 왜 여자는 남자를 그렇게도 목말라 하며 인생을 걸 정도로, 자기 인생을 걸 정도로 남자에게 매달려야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씨가 누구에게 있어요? 남자에게 있어요. 육체적으로. 여성이 아기를 갖고 싶은 열망은 요즘에 이상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결혼은 하지 않아도, 결혼은 하고 싶지 않은데 아기를 갖고 싶어서 무명의 남자의 정자를 기부받아서 혼자 아이를 낳은 여성들도 종종 있어요. 이것이 모성 본능이에요. 생명을 얻고자 하는 본능이에요. 즉 여자는 혼자 스스로 아기를 가질 수 없고 여자의 정체성은 아기를 낳음으로 확실해진다. 남자의 씨가 여자의 생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자는 본능적으로 남자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인 여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원론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원론적으로. 또한 여자가 남자에게 매달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남녀의 평등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졌어요. 원래 매달리면 안 돼요.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는 평등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돕는. 그런데 왜 여자가 남자한테 매달립니까? 여자의 죄로 말미암아 평등 관계가 깨졌다 그 말입니다. 창조시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돕는 짝, 카운터파트로 만드셨고 아담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여자에 대해서 아주 감탄사를 날리면서 사랑의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를 가슴으로 품었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서로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돕고 의지하며 살도록 그렇게 평등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원래는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그 말이지. 그런데 죄를 짓고 난 후에는 여자가 먼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음으로써 여성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린 거예요. 여성의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먼저 죄를 지어서. 그리고 남자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남존여비의 사상을 낳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예요. 누구를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본성적으로 그렇게 남녀가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존여비 여성 비하 사상은 죄로 말미암은 후유증이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뭐라 그럽니까?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그런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시어머니들은 자기도 여자면서도 며느리를 탓해요. 여자가 또 여자를 탓해요. 희한하죠. 지금 시대에 페미니즘이니 이렇게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여성은 남성의 하수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본능적으로 여성은 남성을 갈망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여자가 막 남자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또 질투하고 하는 것들이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결과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아브라함이나 야곱을 보면 첩이나 혹은 네 명의 여자들이 서로 생산력 다툼, 서로 아들 낳기 경쟁을 하면서 서로 자기 남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질투하고 미워하고 처절한 경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지 역사 실록의 대부분은
여자들이 남자 차지하기 싸움으로 보면 됩니다. 고부 간의 갈등도 같은 종류의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게 된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지배하다, 군림하다는 뜻입니다.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생각은 역시 죄로부터 나온 거예요. 원래 남편은 여자를 동등하게 대하고 자신의 짝으로 돕는 자로 여기며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평등하게 서로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갈망하게 되고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려고 막 누른다 그 말이죠. 부적절한 사고를 갖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남자는 원초적으로 여자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을 골려먹고 골탕 먹이고 막 약 올리려고, 그게 죄의 본능이에요. 본능적으로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남녀 간의 관계가 왜곡되어진 것이다. 비뚤어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인해 왜곡된 남녀 관계를 통해서 교회 질서를 세워나갔습니다. 이 왜곡되고 비뚤어진 남녀 관계, 평등이 불평등이 되고 남존여비 사상이 된 것을 올바로 잡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자는 남자에게 순복하고 남자는 그리스도에게 순복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순복하는 영적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에게 순복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여성을, 아내를 다스려야 된다. 그게 없으면 폭력이에요. 그게 없으면 엄청난 불화가 생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이 가정의 영적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권 신장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도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고 치리하기도 합니다. 여자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여자 장로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자 목사 제도라든지 여자가 남자 위에 권유를 가지는 일은 과연 성경적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회의적인 여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자가 여자를 누른다든지 여자가 남자를 휘두르는 기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영적인 신부인 교회가 영적인 신랑인 그리스도에게 순복하고 섬겨하는 영적 질서를 세워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남자 여자 구별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의 신부다. 동등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주 안에서 모시고 섬겨야 할 성도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남녀의 부조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적 질서로 자리매김을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번째, 남자에 대한 징벌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남자의 죄는 첫 번째,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실행하지 않았던 것보다도 여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 그것을 여기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 왜 내 말 안 들었어? 이것이 아니고 왜 너 내 말보다도 여자 말을 들었어? 이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죠. 아담은 끊임없이 여자에게 금단의 열매에 대해서 가르치며 경고를 주고 저 금단의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고 주의하도록 그렇게 했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여자에게 금단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가르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약간 좀 삐딱하긴 하지만 죽을지도 몰라.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은 했다 그 말입니다. 아담은 혹시 절대로 절대로 저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강하게 여자에게 어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요? 여자가 뱀에게 혹시 죽을지도 몰라.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했다는 것. 그 부분이.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왜 네가 하나님이 내 편을 들지 않고 여자 편을 들었냐. 이것에 대해서 심판에 중점을 두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아담이 여자가 준 금단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행하셨을까요? 모르죠. 여자를 없애고 아담을 다시 잠재워서 다른 여자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서 아담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택했습니까? 사랑을 택했다. 여자를 택했다. 그 말입니다. 멋있죠? 로맨틱하잖아요. 아, 나는 신은 버릴지언정 나는 내 사랑, 내 여인을 택하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굉장한 영화의 주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생의 굴곡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늘의 뜻보다도 여자를 택합니다. 사랑을 택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라 그 말입니다. 여자의 사랑을 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무엇입니까? 이제 네가 나를 버리고 네 여자 사랑을 택했으니 거친 땅을 파헤치면서 뜨거운 땀을 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은 옥토가 가시밭 혹은 돌밭 혹은 길과 같이 단단해져서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되었고 열매를 풍성히 맺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시편 107편 34절 말씀해 보면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시며 연밭이라는 것은 소금밭을 말합니다. 옥토가 소금밭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물이 다 죽잖아요. 인간의 죄는 땅의 부조와 또는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땅이 싹을 내며 향기나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을 풍성히 나게 했는데 범죄 후에는 인간이 땀을 흘리며 노력을 해야만 땀을 뻘뻘 흘려야지만 채소와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수고하여야 이게 수고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아주 곤란한 상태, 짜증나, 안절부절하고 막 생고생을 해야지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 말이죠. 여자는 월경과 임신으로 인해서 인생이 고달프지만 남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거친 땅과 싸우며 뜨거운 땀을 흘리면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시는 찌르는 가시가 있는 식물인데 가시는 고통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땅이 인간에게 복이 되어야 하는데 마치 가시로 찌르듯이 고통과 아픔을 준다. 땅이 인간을 향해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엉겅퀴는 줄기 밑부분에 톱니 모양과 가시가 있는데 매우 강하여서 스스로 자생하며 퍼집니다. 이 엉겅퀴는 길쌈을 해주고 거름을 주고 가시를 쳐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자랍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식물들이 먹을 수 있는 채소들이 자라지 못하죠. 그래서 엉겅퀴가 저주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엉겅퀴는 억울해요. 왜냐하면 엉겅퀴는 지혈의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좋은 약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잡초는 아무리 뽑아도 방치해 놓아도 번성하며 금방 온 땅을 뒤덮어버려서 다른 채소나 열매 맺는 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엉겅퀴 잡초들이 땅에 무수하게 솟아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잡초와 엉겅퀴 그리고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수고와 그 가시로 인해 찔리는 고통을 당하는 아픔을 남자는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인한 남자의 노동을 또 복으로 만드셨어요. 시편 128편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말은 정직한 노동과 뜨거운 땀으로 얻은 수확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남자를 징벌하셨지만 실제는 정말 정직하고 거친 땅과 싸우면서 남자답게 용감하게 도전하면서 뜨거운 땀을 흘리면서 정직한 수확물을 얻을 때 그것이 너에게 장차 복이 될 것이다. 역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죄과로 얻은 수고와 고통은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거룩한 노동과 열매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기쁜 열매가 될 것이다. 꾀나 부정함 또는 요행을 바라지 않고 손으로 인한 정직한 열매를 먹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복이며 형통이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노동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그냥 무위도식하며 그리고 횡재나 바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잔머리를 굴립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회피하면서 또 다른 방법의 사탄의 꾀를 머리 굴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성실한 자를 사랑하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더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넷째는 죽음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흙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먼지, 더스트, 아주 가늘고 미세한 부드러운 먼지를 말합니다. 이 구절도 역시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먼지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이 시대만큼 피부에 닿게 느끼는 시대는 없을 거예요. 과거에는 사람이 죽으면 대부분 매장을 했습니다. 마치 그 시신이 땅 속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그런데 요즘에는 대부분 화장을 합니다. 화장터에 가본 사람들은 다 실감을 해요. 화장을 하고 마지막 그 인간의 자취를 거둔 그 먼지를 아주 곱고 부드러운 먼지를 유골함에 담아서 갖고 나옵니다. 그 뜨거운 열기에 잠시 동안 그 유골함이 따뜻해요.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갈 것 같은 곱디 고운 먼지가 인간의 마지막 자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먼지로 만드셨고 영혼이 떠난 육체는 다시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원래 자리인 땅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죽음은 금단의 열매에 붙인 하나님의 저주가 실현되는 것이다. 인간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금단의 열매에 대해서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녕 죽으리라. You shall surely die.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는 인간은 하나님을 다시 도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죽어야 돼요. 죽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강조는 반드시 금단의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만일 정녕 죽으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인간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실제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말했지.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것 봐. 너희들 죽잖아.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사는 법을 배웁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문턱에서 인간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생명의 길을 걷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반드시 죽게 하시지만 죽음의 길목에서 다시 사는 생명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부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란히 동산 중앙에 세워놓으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길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되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